제가 정말 혼을 놓고 정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CMO 수익금 20년 한 걸 보상하고 싶어서 혼을 놓고 개발한 게 있습니다. 그게 바로 진우유콩 마늘 청국장 환이에요. 여기다가 진우유콩으로 청국장을 정말 제대로 했고 여기다 마늘을 35% 넣고 찹쌀을 넣고 이것을 완제품을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거 드시는 분들은 거짓말처럼 저희 아들부터 시작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너무나 건강이 좋아지니까 확신이 왔고 이제는 코로나로 면역력 기다리는 데는 최고의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저 박사 논문을 지도해 주셨던 분이 서울대 나오신 김정희 교수님이세요. 그분이 저를 보고 제가 이 특허 내는 거 보고 그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. 당신 이거 박사 논문만 통과하면 당신은 세계 약을 만들었다고. 그래서 제가 그 교수님 덕분에 박사 학위를 갔던 거예요. 그처럼 저는 석사에서 끝내려고 했었거든요. 이게 한 통이면 한 달치인데 진공 압축을 해서 왜냐면 이건 통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게 통이 필요 없다 이거죠. 진우유콩 청국장만 했어요. 마늘을 안 넣었어요. 이건 마늘 안 넣는 이유는 저희가 저희 그 아는 후배가 그 애완견을 많이 키워요. 걔가 암이 걸린 거예요. 유방암이. 얘가 소망이가 항암 치료도 해야 되고 또 수술도 해야 된대요. 이 양 두 달 살 걸 그렇게 애를 고통 주면 쓰겠냐. 한번 이거 해독제니까 한번 먹어봐라고 내가. 그랬더니 진짜 이것을 걔가 그렇게 잘 먹더래요. 그래갖고 지금 완전히 완쾌가 됐어요. 엉어리가 많았었는데 그것도 싹 없어지고 그래서 지금 1년이 그거 됐는데 아주 건강하고 그때 그 같이 암 진단 받은 그 애완견은 다 죽었대요. 얘만 소망이만 살아남은 거예요. 그 사료가 다 GMO 사료 먹잖아요. 걔들도 매일 그 제초제 먹으니 걔들이 안 아플 수 있겠어요? 이거 먹고 병원에 거의 안 간다 그러더라고. 그 가래 이제 10마리가 키우는데 나보고 고맙다고 맨날 그래요. 찌개 청국장을 또 했어요. 검정콩, 진우유콩 했더니 그거 안 찾아요, 사람들이. 검으니까. 그래서 이 백태로 청국장 했는데 야를 이제 제대로 바로 해서 저희는 여기다 천일염을 약간만 넣어요. 많이 넣으면 짜니까.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야를 찌개 청국장으로 했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생청국장. 또 이걸 드셔보면 그 실이 그냥 나와 있고 한의사님들이랑 보면 여기 청국장 효능에 대해서 엄청 잘 하시거든. 그래서 드셔보시면 이거 드시면 한 3개월, 6개월 먹어보면요. 저 몸속에 있는 지병들이 다 호전돼요. 뭐 청국장의 효능을 여기서 볼 거예요. 시중에 엄청 콩물 많이 있죠. 근데 보면 제가 보면 첨가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첨가제 없이 이게 삶은 콩을 갈아서 만든 거예요. 그래서 드셔보면 콩물의 순수한 그 구수함이 그대로 살아있고 약간의 구운 소금과 약간의 유기농설탕 조금 넣었어요. 그건 간을 맞추기 위해서 어떤 막 다르게 하라고 한 게 아니라 그래서 드셔보시면 양질의 단백질 의약을 좀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이거 가지고 그 콩주 그 밥이나 식은 밥이 담거나 아니면 쌀로 죽을 만들어서 건강한 콩죽이 됩니다. 콩국수 할 때는 저는 이제 강조를 하죠. 수익 밀국수 하지 말고 우리 밀국수로 낸 이걸 먹어야 약 효과가 있지. 특히 할 수만 있으면 토종밀가루도 있어요. 어쩌면 나름대로 오염된 음식 많이 먹은 중에서 약을 해독할 수 있고 병 안 드는 음식을 드셔서 그 어떤 건강이 많이 보탬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. 제대로 된 우리 콩을 먹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제가 오늘은 그냥 너무 요즘은 다들 바쁘니까 밥하고 뭐 반찬 챙기고 이게 되게 힘든데 간단하니 요기도 되고 영양도 있고 하다 보면 밥이 좀 식은 밥이 남고 그잖아요. 그걸 갖다가 밥을 이렇게 물을 넣고 조금 끓여요. 밥을 끓이면 얘가 죽같이 돼요. 그러면 이제 애들도 소화도 잘 되고 입맛 없을 때 어른들도 나이 있으신 부모님들도 이 한 그릇 먹으면 어찌 보면 양질의 단백질을 먹고요. 쌀에 한 가지가 있는 필수 아미노에서 여덟 가지를 다 먹을 수 있는 영양죽이 됩니다. 금방 돼요, 이건. 어찌면 3분 칼에 있듯이 3분이면 콩죽이 돼요. 그래서 너무너무 간편하거든요. 그리고 쉽고, 그리고 영양있고.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콩죽을 잘 해서 먹습니다. 이거 끓이고, 얘를 갖다, 이제 이 콩, 콩물에다 타면 돼요. 이렇게. 자, 두 개를 타면. 그럼 약간 이제 콩죽이 됩니다. 좀만 끓이면 이게 좀 시간 잘못 안 지켜서 있으면 얘가 바로 넘어버려요.
아무튼 제일 손쉬운 것이 이 콩죽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이게 간이 이게 맞아져 있는데 조금 이제 물이 들어가고 이렇게 또 밥이 들어가니까 싱거워질 수 있어요.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소금, 이건 구운 소금인데 구운 소금 좀 넣고 간을 봐줘. 여기다가 약간 그 유기농 설탕 조금 넣고. 제가 이곳에 와서 우리 한 대표님 만들어놓은 이 콩죽을 한번 먹어보는데요. 이 콩물을 먹어봤을 때 너무 맛있었어요. 근데 이 콩죽은 좀 어떤가 한번 조금만 떴어요.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우, 굉장히 진하고 한 끼 식사 대용으로는 충분하겠는데요. 굉장히 맛이 좋으네요. 이거 드시면 진짜 소화도 잘 돼요. 그리고 저 입맛이 없는 사람들한테 좋아요. 이게 왜 쉽냐면요, 국수는 삶아야 하잖아요. 시간을 야는 그냥 밥 있는 거 밥을 좀 끓여가지고 야 이것만 넣으면 되니까 콩물만.